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서 벌어진 사고는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차마 상상한 적도 없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불의의 사고로 막내 아들 김홍석 군을 잃은 가족. 고3 때죠. 그러니까 독서실에 있는데 제가, 홍석아 치킨 엄마랑 둘이 먹으러 갈래? 그래서 치킨집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사준 다니까 기분 좋게 탁 홈을 잤더라고요. 결국 저게 영정사진이 됐지만 저게 영정사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장난기 많던 남동생이자 듬직한 아들이었던 고 김홍석 군. 권투와 야구를 좋아하던 홍석 군은 말썽 한번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었다.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홍석 군이 그저 대견하기만 했던 부모님. 힘든 수험 생활을 마친 연년생 두 남매를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애가 붙은 게 너무 좋아서 그럼 이번에 여행을 가자. 또 누나도 또 재수를 하고 있었고, 근데 누나는 재수를 해서 갈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둘 다 붙은 것 같아서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싱가포르 빈탄이라는 그 패키지 여행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패키지 상품 일정에 맞춰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가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안고 휴가지로 향했다. 첫째 날, 싱가포르 시내 관광을 마치고 가족은 빈탄에 있는 한 리조트에 모였다. 빈탄은 싱가포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휴양지다. 해양 수상스포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이걸 보고 그때 선택했었거든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아, 재밌겠다. 예. 가족이 싱가포르 빈탄을 여행지로 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 홍석 군과 누나 수아양은 리조트 내 바나나 보트를 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출발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보트는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했다. 손쓸 틈도 없이 남매를 향해 돌진한 보트.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 커브를 확 도는데 제가 확 떨어졌어요. 동생은 그 붙잡고 있다가 저보다 뒤에 떨어진 것 같아. 한 눈 떴을 때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 빈 보트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 무슨 저희한테 누가 유도미사일 같은 걸 쏴서 저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오니까. 사고의 원인이 된 보트의 사진.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은 보트가 남매를 치고 갔다는 것. 이 사고로 홍석 군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누나 수아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보트 위에 아무도 안 있고 조종하는 사람도 없고 그 물속에 또 잠겼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배가 김홍석 쪽으로 가고 있었고 나는 김홍석한테 뭐 말도 못하고 김홍석! 김홍석만 외치는 김홍석이! 나는 그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또 봤는데 피! 가정에 피가 너무 흥건해서 김홍석은 앞으로 엎드려서 피 계속 흘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He is bleeding, save him first 계속 외쳐가지고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떠난 휴가가 잊기 힘든 악몽으로 남았다. 저희가 수험 생활을 했다 보니까 옷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행 가서 입을 옷을 막 샀거든요. 그래서 샌들도 사러 가고 여행 그 일정 짤 때 막 여행 그 해양 스포츠 뭐 할까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고 되게 그냥 이래저래 기대를 많이 했네요. 준비도 네. 막 설레고 맞아. 최고의 여행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건 진짜 지옥보다 못할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해외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망사고.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여름 휴가는 무사히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유난했던 무더위를 피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올여름 성수기에만 5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으로 인천공항이 북적였을 만큼 해외여행은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환경이 우리와 많이 다른 외국에서는 대처하기 참 어려웠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크다면 믿을 만한 대형 기획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저희가 만난 고 김홍석 군의 가족도 같은 이유로 패키지 여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 중 리조트 내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다 사고로 김홍석 군이 사망했고 여행사 측은 자신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사고 현장인 인도네시아 빈탄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은 고 김홍석 군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빈탄으로 향했다. 싱가포르에서 직항 페리를 타고 약 1시간. 인도네시아 북부에 위치한 빈탄 섬은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휴양지로 유명하다. 골프클럽과 리조트 시설이 대규모로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다는 섬. 한가로운 휴양지에서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당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았다. 지난 1월, 모터보트는 왜 김홍석 군과 누나를 덮친 걸까? 리조트 내에 위치한 수상 스포츠 센터를 찾았다. 당시 홍석 군과 누나가 바나나 보트를 타기 위해 찾은 곳. 이곳은 사고 후 어떤 상황일까? 엄마, 뭐라 했지? 지금 많이 아팠어. 이렇게 삐지, 스키보. 이렇게 삐져. 이렇게 삐져. 어디가 아주 넘어. 맞아, 맞아. 나는 바나나 보트. 진짜 깜빡. 이리 와라, 우리 앞에서 또 다운. 다른 수상 스포츠 상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바나나 보트만은 예외였다. 그렇다면 빈탄 현지에서는 김홍석 군 사망 사고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걸까? 그래도 야, 야, 바케이 바나나, 바케 바나나 스피드 바나나. 그래도 바나나 jatuh. Jadi speed jalan, speed mau putar ambil yang jatuh. Dia laju. Jadi laju yang bawa jatuh. Jadi speed jalan sendiri, tak ada kemudi, tak ada. Jadi ini mesin kena yang jatuh. Dari banana jatuh, kena mesin. Kena bagian punggung. 실제 인도네시아 지역 신문에 보도된 기사. 사고가 발생한 당일 뿐 아니라 이후 사고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도가 이어졌다. 사고 당시 보트 운전자는 자신이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던 홍석 군과 누나가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그는 운전 자격증도 없었다. Kami sampai di situ itu sudah menurut tentang mereka sudah tewas. Kemudian kami melakukan investigasi terhadap yang si drivernya, si driver, saksi-saksi yang ada di TKP. 결국 보트 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취재 결과 김홍석 군의 사망 사고는 빈탄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한다. 원래 라이센스 없으면 책임 탈 수 있어요. 작년 1월부터 작년에 지금까지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라이센 없으면은 못해요. 사건 때문에? 상업. 상관 없어요. 원래 그 전에는 그냥 여기만 아니고 모든 리조트 마찬가지. 다른 리조트도 라이센스 없어도 다 가능했었다고? 네. 그의 말은 사실일까? 빈탄 지역의 또 다른 리조트를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곳 역시 리조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상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글로 된 탑승주의 안내문까지 갖춰진 수상 스포츠 센터. 제작진은 직접 바나나 보트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길쭉한 튜브를 모터보트에 연결해 달리는 방식. 탑승자들은 모터보트가 움직이는 대로 본인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터보트 운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였다. 15년 경력의 현지 수상 스포츠 관계자. Is it that hard to control the boat? Not hard, easily. But the problem, why if we, when we control, go straight, go, if we bring, especially if we bring the person behind. Because we bring them between life and die. We are all got license all. 홍석근의 사고는 탑승자 모두가 바다에 떨어진 뒤에도 엔진이 멈추지 않았던 보트가 원인이었다. 무면허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난 것. 해당 리조트 측은 사고 직후 수상 스포츠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리조트 측의 책임은 없는 걸까? We would like to ask if you know about the Bintan resort accident. We have no comment at the moment because we have our lawyers already are in contact with the family lawyers. So we got no comments about that. They are dealing it from the very beginning till now. So I have no comment about that. 사고 현장에는 수상 스포츠 센터로 홍석군 남매를 안내한 여행사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어떻게 남매를 그곳으로 안내하게 됐을까? 직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여행사 일은 하고 있지 않다는 가이드.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7개월 전인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스킨 할 때는 애들 둘 다 해양 스포츠 하고 싶어요. 수영은 뭐 재미없어요. 제스키도 하고 싶어요. 저는 제스키는 타봤어요. 아직 안 타봤어요. 안 돼요. 너무 심해서. 바나나 보트는? 바나나 보트는 영어해요. 누나가. 근데 누나가 건터 직원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다 할 수 있어요. 건터에서 얘기하는데 할 수 있어요. 저 얘기하는데 못해요. 자신이 맡은 일은 리조트 시설 안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었다는 케빈. 사고 수습까지 도와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보고서 어땠어요? 셋해요. 셋. 슬퍼요? 네. 제가 한국 사람한테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족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고 김홍석 군의 집안 풍경은 180도 달라졌다. 식사 준비는 아빠 김민호 씨의 몫. 식사라고 해야 인스턴트 음식을 데워 먹는 정도가 전부다. 원래 식사 준비는 항상 아버님이 하셨나요? 아니요. 집사람이 했었죠. 사고 이후로 집사람이 그냥 살림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흥미를 잃었다기보다도 살림을 못하더라고요. 식사 시간 되면 시끌벅적하고 막 항상 즐거워 쓰는데 지금 한 끼 먹는 게 그냥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유달리 먹성이 좋았던 홍석군. 사고 후 평범한 식사 시간조차 가족에겐 고역이라고 한다. 원래 홍석이 자리였고 이 자리가 이렇게 돼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홍석이의 흔적. 아들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차마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여기 애가 걸어오는 모습이 항상 보였거든요. 독서실에서 걸어오거나 뭐 일요일 날도 점심 먹으러 오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근데 여기 서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주방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나타날 것 같고 엄마 부르면서 나올 것 같고. 누나 수아 씨는 사고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조차 버거운 상태. 간 파열과 요추골절의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배 쪽이고 등 쪽이죠. 네. 그럼 옆에 툭 채운 돌기 있어요. 이게 횡돌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근육 힘줄이 붙어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횡돌기가 부러진 겁니다. 이제 되게 이제 옆에 이제 그 아마 그 옆구리 받아서 늑골이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간도 다치고 근데 이제 횡돌기도 같이 다친 거죠. 근육이 이제 땡겨지거나 땡겨져서. 횡돌기는 그쪽에 근육이나 힘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치유되더라도 완전히 이게 이제 그 뼈가 붙는 게 문제 아니라 주위에 살 힘줄 근육 힘줄들이 완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땡기거나 아플 수 있고요. 그런데 사고 후 기획 여행사 측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유가족. 장례식을 하는데 그래서 실무자 두 분이 오셨더라고. 실무자 두 분 그 자리에서 저희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저 지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피해자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무리 자기들이 그런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도 피해자란 말을 하는 건 참 너무. 그 이후로는 우리 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한 번 안 왔고 전화 한 번 안 왔어요. 게다가 아들을 떠나보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사고 나흘 뒤 해당 여행사에선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다. 고객님 여행은 즐겨오셨나요? 저희가 완전 그때 정말 억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이것들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요. 이거 사람이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이 나서 6월 달에는 찾아갔죠. 도대체 너희들은 보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야. 리조트에서 뭐 해주겠지? 하면서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사고 수습 과정을 함께한 유가족의 지인인 우도현 씨. 그는 여행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조트 잘못이 다 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저쪽에 리조트 하고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시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간 거였었었죠. 마지막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홍석군과 수아양이 이송된 병원엔 해당 여행사와 리조트 측 관계자가 급파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은 리조트에 있다며 여행사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 지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해당 여행사의 지사가 있는 싱가포르를 찾았다.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관련해서 담당자분 얘기 좀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을 맡았다는 직원. 택지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행사에 사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랜드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책임을 다 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을 100%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들 다 낸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싱가포르 지사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을 뿐 사후 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가 끝까지 그분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서울에 계시니까 저희 고객 만족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저희가 보상을 다 해드리고 보상 청구는 그런 말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규정 중에 하나를 다시 엄밀히 말합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리조트에 책임을 떠넘긴 여행사 측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행사를 통해 리조트와 계약을 한 만큼 최종 책임 또한 여행사에 있다는 것. 과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고요. 저희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옵션이 아니라 현지 리조트에서 이제 판매한 상품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이제 리조트에 있고요. 그래서 리조트 측에서 보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조트 쪽에 계속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수상 스포츠 상품을 판매한 것은 리조트 측인데다가 자유 일정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여행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여행 일정표에도 명시돼 있다는 것. 맨 밑에 또 한 줄 쓰여 있어요. 저기 해양 수상 스포츠하고 스파는 리조트의 시설 물이며 현지에서 지불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보고서 그 한 줄을 보고서 우리가 아 자유 시간에서 타는 거 타다가 사고 나면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 아 이건 리조트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판단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해당 여행사는 사고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바나나 보트를 타기 전에 작성된 한 장의 문서. 그 해양 스포츠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이거는 어떤 거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뭐 이렇게 뭐 그거를 그러니까 면책 동의서를 받은 거거든요. 네네. 이건 어떤 해양 스포츠를 할 때는 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룸차지 얼마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인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를 안내하거나 이랬을 때 여기 호텔에서 룸차지로 진행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호텔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홍석군과 누나가 사인했다는 면책 동의서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는 행위는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으며 탑승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어떤 종이를 들이밀더라고요. 그 바나나 보트 뭐 상점 같은데 예. 카운터 같은 데서 종이를 내밀길래 소명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냥 뭐 그럼 이거 그냥 방 요금에다가 청구되는 거라고 그건가? 이러면서 그냥 이름 썼거든요.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이 소명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유가족 측은 이를 면책 동의서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보통 호텔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면 방 호수를 적고 결제를 같이 하잖아요. 방 호수에서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그 개념으로 방 호수를 적고 사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효력상의 문제가 있고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 보트 운전자가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여행사는 사고 리조트의 보상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그 리조트 쪽의 보상이 우선이고요. 그 보상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런 그 위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끝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해당 여행사와 유가족 측은 사고의 책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대립 중이다. 추운 겨울, 따뜻한 휴양지로 떠났던 김홍석 군의 방은 7개월 전 그대로다. 어떻게 해야 19,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홍석 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제가 맨날 그래요. 너무 미안하다고 아들한테. 너를 위해서 간 여행이 너를 죽였다. 엄마가 여행 가자고만 안 했으면 아 죽었을 거 아니냐. 너를 위한 일이 너를 죽이게 한 거다. 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응? 어떻게 살겠냐고요. 평생 제일처럼 살아야 돼요 아들한테. 응?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유가족 앞으로 한 장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7개월 만에 리조트 측이 처음 공식 입장을 전해온 것. 과연 그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제 손에는 고 김홍석 군 유가족에게서 전달받은 한 통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방송을 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리조트 측 변호사가 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리조트 측은 수상 스포츠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해양 스포츠 업체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라는 건데요. 사고 발생 당시만 해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상을 약속하겠다던 리조트 측이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입점해 있는 해양 스포츠 업체의 책임이라며 말을 바꾼 겁니다. 객실 470여 개, 인도네시아 빈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리조트의 태도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걸까요? 문제는 여행객과 여행사 간의 이런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해외여행 피해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4년 전 남동생을 푸켓에서 사고로 잃었다는 강유미 씨를 만났다. 30살이 된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 첫 해외여행 티켓을 선물했다는 유미 씨.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생일 선물이 되고 말았다. 추석 제사 그 차례상 준비하려고 이제 장보러 가는데 그때 전화 온 거예요. 네.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여행사 껴서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사고 나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그 가이드 했던 사람도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집안 사정 때문에 유미 씨가 아들처럼 키워온 동생이었다.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여행을 보내준 게 한으로 남는다고 한다. 전 지금 생각해도 그 가이드분이 조금만 일찍 움직여주셨으면 지금 저기 저렇게 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창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동생 강민호 씨는 2012년 9월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푸켓으로 떠났다. 유명 여행사의 5일짜리 패키지 상품으로 친구와 함께 휴가를 간 것. 그리고 가이드 인조라에 뭐 중간에 가는 뭐 쇼핑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관광 투어 같은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겪었던 그 사건은 세 번째 날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날이 그래서 오전에는 자유 시간이었고 그 자유 시간을 가는 행선지도 사실은 가이드가 버스 인솔라에서 같이 가는 내용이었고 여행 셋째 날 배를 타고 인근 피피 섬에 도착해 자유 시간을 보냈다는 민호 씨와 친구 요한 씨. 패키지 일행 중 15명은 유료 옵션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호 씨가 친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자유여행 시간이 끝나면 스노클링을 간 팀과 합류해 단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민호 씨가 나타나지 않자 요한 씨는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그런 사고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어디서 자고 있을 거다. 걱정 말라. 사고 나지 않는다. 그 식당에서? 네, 식당 쪽에서요. 네, 주변에 봤던 그 제가 막 도와달라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도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사고 날 일 없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묵살했죠. 민호 씨를 발견했다고 연락이 온 곳은 다름 아닌 인근 병원. 외국인 관광객이 물에 떠 있는 민호 씨를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고 한다.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사망하고만 강민호 씨. 사망 원인은 익사였다. 어떻게 익사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소식을 듣고 황급히 태국 푸켓으로 향한 유가족들.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신 안치와 사건 수습이 거의 끝난 뒤였다. 자고 있는 아이 같아요. 그냥 외상이 있거나 네, 외상은 뭐 전혀 없었고 네, 깨끗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병원 쪽에서 뭐 정확한 사인이라거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줬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설명은 하진 않고요. 그 현지 여행 그 사장님은 그때는 없으셨던 것 같고요. 직원분이 계속 통화하시면서 저희 이제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유가족은 해당 여행사 측에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에 머무르는 며칠 동안 당시 현장을 인솔한 담당 가이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담당 가이드는 출국 1시간을 남기고서야 유가족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이 발견해서 찾아서 옮겨주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듣고 싶어서 뵙고자 했던 건데 네. 저희 한국 들어가기 1시간 전에 오셨어요. 초등학생 2, 3학년도 아니고 1, 2학년도 아니고 제가 찾아야 하는 거였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건 여쭤봤어요. 150불짜리 선택관광으로 배를 타고 나와서 스노클링하는 사람들을 이
패키지 안에 여행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의 안전관리는 당신이 해야 되는데 자유여행을 즐기고 해변에서 방치된 사람들은 1학년, 2학년 어린애가 아니라서 그냥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강민호 씨는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심장 관련 질환도 없는 건강 체질이었다. 때문에 사고 경위를 더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해당 여행사 측은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할 것을 권유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한다. 저희한테 갈 때부터 계속 화장하는 게 어떠냐고 보통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시면 화장해서 온다고 그 설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러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가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더니 비용이 많이 발생하실 거라고 처음엔 1억 가까이 얘기하셨다가 저희가 그래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는 다음날 아침인가 저한테 4천만 원 말씀하시더라고요. 4천만 원 준비하시면 데려갈 수 있다고. 정작 비용 저희한테 영수증 청구된 거는 700만 원 넘는. 제작진이 취재 중 입수한 여행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보상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사고 수습에만 집중한 뒤 귀국 후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귀국 후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당시 가이드의 잘못은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묻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한다. 제작진은 유가족을 대신해 현지 가이드와 통화를 시도해봤다. 그러나 도착마이네이크랑카. The number you dial does not exist. Please check the number and try again.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어디세요? 네, 아까 연락드렸던 서울 MBC의 한설아 작가라고 합니다. 저 그쪽이랑은 저희 쪽하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지 랜드사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PD수첩은 패키지를 모집한 한국 기획여행사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집결시간이 12시 40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고객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가 문제는 그 일정상에 이 팀 일정을 케어한 게 아니고요. 네네. 옵션 투어를 해서 15분의 고객을 모시고 그 스노클링하는 장소에 가 있었어요. 스포츠 하는 장소. 네네. 그래서 이 그 시간대에는 이 가이드한테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확인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 본 가이드는 옵션 투어를 진행하는 15분의 고객을 모시고 스노클링 장소에 갔다가 12시 한 20분경에 이쪽에 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객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렸고요. 그 이후 즉시 찾으러 다녔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고 강민호 씨 사건 보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가이드의 인솔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장례 과정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럴 수 없어요. 대부분 분위기가 저희는 죄인된 기분으로 도의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동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화장을 권할 근거가 저희 뭐 이유가 화장의 이유가 없고요. 그럼 응급비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1억이라고 당장 드러날 거짓말로 고객한테 거기서 압박하고 이럴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았고요. 화장 권유 역시 하지 않았다는 해당 여행사. 고 강민호 씨 유가족 측은 여행자 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직접 배상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여행사나 가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까 생각도 해봤다.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냐. 그냥 단순 회사사건데 큰 회사랑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 동생 같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저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여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올 상반기에 접수된 것만 445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고 책임 및 보상을 따지는 일은 만만치 않다.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입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 여행자는 기획 여행사와만 계약하지만 그 뒤에는
현지 여행사 및 가이드 등 다수의 이행 보조자가 얽혀 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수습은 누가 하는 걸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을까? 여행사 대리점들을 찾아가 봤다. 현지는 그러면 그냥 현지 가이드인 거죠? 우리나라 가이드. 직원. 아, 그래요? 영주가들래 직원이나 우리 어떤 회사에 대충만 여행사 큰일 나면 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작은 여행사들은 현지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은 본사는 이제 한국에서 대리점도 없잖아요. 그런 여행사들은 근데 저희 메이저급 여행사들은 현지에서 다 수습을 하다가 직원이 있고 그래서 안심이 돼. 저희가 여행사 보험 기본 수가 1억 원이에요. 거기서 잘못되는 건 저희가 사후 책임을 지는데 네. 지난해 김현철 씨는 가족의 첫 해외 여행지로 베트남을 택했다. 치안도 좋고 풍경 또한 빼어나다는 주변의 추천을 받고 한 대형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골랐다는 현철 씨. 그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에 처한 건 여행 첫날 밤이었다. 방에서 무선 인터넷이 안 돼서 친구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려고 네. 그 로비로 나갔어요. 담배를 끄기로 네. 해서 네. 그 경비원이 이제 와서 뭐 저기 내가 친구가 있는데 네. 피치 뭐 비어 파티 뭐 재밌어 이런 말들을 영어와 한글을 짧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하지만 경비원이 소개해준 남자를 따라가 도착한 곳은 해변이 아닌 으슥한 뒷골목의 한 빌딩이었다. 로비를 이제 뚫고 밖으로 나갔더니 현지 남성 수십 명이 네. 절반쯤은 우통을 까고 있는데 네. 몸과 얼굴에는 문신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야를 둘러싸고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때 요구를 받은 건 $2,000. 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현철 씨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주고 온 힘을 다해 호텔로 도망쳤다고 한다. 더구나 그 호텔 경비원이 방까지 찾아와 왜 돈을 안 주냐며 밤새 문을 두드렸지만 가이드는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고 한다. 좀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가이드는 귀찮다는 듯이 돈을 줘서 보내라. 나는 못 간다. 그냥 돈 줘서 보내라. 그게 제일 편하다. 라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귀국 후 여행객들이 항의에 나서자 처음에는 해당 여행사가 낯선 사람을 따라간 김현철 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저희 팀하고 해당 학부랑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조금 도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합니다.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사와 여행객 간의 분쟁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사의 책임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여행표준약관 8조 또한 기획여행사는 귀국 때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출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약관에는 없는 여행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그 이른바 여행 주최자한테 무거운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어떤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 주최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동남아를 가면 현지 여행사가 도착하면 그 나머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기획한 여행 주최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의 잘못은 바로 기획 여행사의 잘못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지난 2009년 사이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엔 한국인 피해자도 있었는데 여행 중이었던 그는 허리 부분에 총격을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는 한국 기획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끝에 3억 6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제 스노클링 하던 50대 여성이 스노클링 하다가 마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여행사의 책임을 70%를 인정하고요. 또 사망했던 여성의 과실을 30%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경우는 뭐냐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라고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나 피해 상황에 대해 여행객은 자신과 계약한 여행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여행 계약서나 주의사항에 이 부분이 다소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여러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왜 책임을 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사실상 보조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주최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 요금만 받고 나 몰라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나나보트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김군 사고의 경우 리조트가 발을 빼면서 해양 스포츠 업체와 직접 국제 소송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장 접수에만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그 과정 또한 길고 지난하다. 결국은 한국 여행사 측과 법적으로 배상 문제를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유가족 측은 여행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고는 당사자인 여행객이 해외에 가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외 업체랑 분쟁을 해결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내 기획여행업자가 책임을 지고 내부적인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청업체, 현지 여행업자나 이행 보조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여행업계의 생각은 달랐다. 자유 일정 중에 여행자의 선택으로 일어난 사고는 안전보장 의무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 다양한 레저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을지라도 여행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여행 안내에 고지해 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내용은 여행 출발 전 고객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다. 리조트의 자유여행 일정일 경우에 가이드나 현지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놀이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 스포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안내를 해주는 거였고 그다음 일정표상에도 아마 그 리조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집어넣는 건데 그래도 이제 니네가 그래도 어쨌든 정보를 줬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면 여행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죠. 사실은 그 블랙 컨슈머냐 아니면은 정말 사고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모호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상이나 대응이 좀 속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사건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건 사고에 보상, 그러니까 추가의 보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보상해줘야 되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상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그렇다면 여행사와 소비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여행표준약관에는 여행사의 명확한 책임 기준이 없다. 때문에 여행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그 시행 세부 원칙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유가족분들이 조금 더 현지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사가 조금 더 개입을 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여행 관련 소송들이 그러니까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부분 감정 소송입니다. 감정 소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그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행사와 여행객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여행객의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여행사를 상대로? 네. 근데 이런 누구 과실이 더 크냐를 다투기 시작하면 여행사와 여행객은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여행사가 선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얼마라도 일단 배상을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다퉈봅시다 라고 할 리도 없고. 네. 고 김홍석 군의 유가족과 계약을 맺은 해당 기획여행사는 저희 PD수석과의 인터뷰에서 리조트 측의 책임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 측과의 대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PD수석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한 여행표준약관은 자유여행이나 자유시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표준약관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또한 업계 이익만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고객들이 다시 여행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행사들이 강조하는 즐거운 여행의 첫 걸음일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